예, 시공간의 지구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겠지만은, 즉 말하자면, 우주 질서가 교란이 돼가지고 그런 거야. 시공간이 교란돼서, 질서가 교란돼. 생태교란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 생물들이 생태교란이 오는 것도 다그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래서 자꾸 말하자면 토종을 밀어내고 외종이 이렇게 침입해가지고 그걸 먹이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차지하는 거 말이야. 남의 땅을 침범해.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먹어재기는 거와 똑같은 논리 체계예요. 우주 질서가 그렇게 교란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돼. 점점 더 열악해져가지고서 이렇게 장수말벌과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 적자 생존 경쟁 양육강세 살아남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는 그렇게 종의 변이 변화가 온다. 말하자면 장수말벌과 메뚜기 떼의 큰 메뚜기하고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종자계량이 돼서 종자계량이 돼가지고 이세가 나오는 것이 침도 달리고 막 깨물어 먹고 사그리 집어먹는 알도 수없이 많이 나오며 어려한 그런 환경 열악한 데 견뎌내는 거 그런 무슨 도구나 농약 살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방어내는 거막 슈퍼곰팡이 같은 그런 것도 면역이 체계가 형성돼 가지고서 말하자면 견뎌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간을 공격하고 생물 사냥물을 공격하면 배가 나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구 공격하는 거지. 메뚜기 떼가 장수 말벌에 침이 박혀가 달려가지고 마구 찔러대기면서 마구 깨물어 먹고 마구 잡아먹고 그죠. 온갖 짐승이고 동식물 다 치는 대로 다 사그리 잡아 집어먹고 앞서도 강론을 드렸지만 불이 나서 화재를 겪으면 재래도 남지만 메뚜기 떼가 지나가지는 아주 땅만 남잖아. 땅도 거기 땅에 뭐이 미네랄이 품어 있다면 다 땅까지 파내 먹을 거예요. 무슨 영양분이 있다면 흙까지 다 그전에 뭐 흉년에 뭐 떡갈매기라고 돌가루가 미네랄이 나오는데 그걸 다 파서 말이야 떡을 해 먹었다고 사람들이 그래. 그걸 가라앉혀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녹말가루 가라앉히도 말 가라앉혀 가지고 그걸 섞어 가지고 쌀가루나 밭가루 섞어서 먹으면 배가 불렀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 환경이 열악해지면 별의별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수단으로 별의별 연구를 다 한다. 이 많은 종들이, 많은 종들, 생명체들이.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왜 환경이 열악해지냐. 전부 다이 생태교란 이걸 침략해 들어오는데, 앞서도 강론을 들어왔지만 외계인이 침투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말해, 오물로 침투하는 건 생태 현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침투한다. 오물이라는 거 저쪽 공간에서 이쪽 공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먼데 거를. 그러면 시간적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그럼 그걸 연결해 주는 통로가 바로 생태라 이겨. 생태 환경 조성이라. 시스템 환경이라. 시스템 환경은 무엇이냐? 음양이 만나 가지고 거기서 접촉함으로 천지인한식으로 해서 삼박자식으로 해 거기서 생겨나는 게 현상으로 생겨나는 게세 번째 사람 이런 만물 아니야? 천지인 만물 아니나? 천지인. 그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 구성화된 것이 바로 오물론이요.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모든 만물이 생명체가 생겨나는 그 방법이 바로 오물이다. 이런 말씀이지. 앞서도 강연 드렸지만 암흑물질, 반중력, 반물질, 암흑에너지 또는 그 외의 비사물 세계에서 생명체들이 오는 통로가 오물 통로인데 그게 생태 환경 조성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서 그러면 그걸 역산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논리를 정연하게 구성을 한다 하면은 꾸로 파고 들어간 다음 그 오물 통로를 저쪽에 온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반대로 말하자면 블랙홀이 있다면 화이트홀이 있는 식과 같은 논리 체계.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그래도 일부러 우리가 그러면
4차원 그걸 조성, 아, 육각형으로 조성을 해가지고서 벌집 짓듯이. 그래서 그 에벨레가 거기서 알을 까서 부활해서 나와가지고 벌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그 벌집이라 한 육각형 그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지 않는가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부러 그거 육각형을 만들어가지고서 깎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들어간다 하면 할머니서부터 점점 잘 청장년해서 애들로. 아, 그러지 말고라도 그렇게 짜가지고 다시 알이라 하고서 배란생을 아리라 하고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 저승으로 저짝 세상으로 나아가 태어나는 거. 아, 그런 식으로 사물세계에서 비사물세계로 나아가는 방법도 연구가 된다. 그럼 그런 외계 생명체들이 올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오몰인데, 오몰에 그 어떠한 신이 어떠한 생명체가 와가지고 실렸는지 사물세계에 그것이 이제 조성되게 말하자면 계란이면 달걀 부화돼서 병아리가 부화돼서 무슨 알 같은 거 그럼 거기로 그렇게 그걸 통로 삼아 오는 거란 말이요. 알이면 알, 곤충류 같은 알, 뭐 뱀 같은 거다 알로 나오잖아. 그런 걸 알, 그런 걸 해서 이렇게 그걸 통로 삼아서 온다 이런 말씀이야. 그 어떠한 생명체들이 그래가지고 그 현상의 둔갑, 그 현상의 껍질을 쓰고 있게 된다. 그럼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해서 자궁 속으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서 그 시스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머니 구성이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서 사람으로 둔갑이 돼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지. 뭐저 외계인 생명체들 말하자면 화성이나 토성이나 목성이나 그 외에 성운에서 오는 것. 그 사람 생각으로 그 사람 생각으로 한정돼서 할게 아니요. 그런 비사물 세계에는 앞서도 강론드렸지만 무슨 압력이라는 거, 피 압박하는 거, 이런 거 압력이라는 거 부풀린다 하는 거 이런 게 없고, 대기권 압력 이런 무슨 압력이라는 게 없어. 그렇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한원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막 뜨거운 불덩이 속에도 사는 생명체고 찬 데서도 사는 생명체고. 아, 그렇거든. 그런데 일단 사물을 구성, 물질적 사물을 구성하게 된다 보면 그런 것이 거기서 그런 형상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비사물 세상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가 사물의 제어를 받는다. 이거 물질적 제어나 일적 제어를 받아가지고 자연적 그렇게 말하자면 그 물질적 실적 제한을 받는다는 건 신경계통을 박히는 귀신이 조종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커다란 귀신, 그걸 뭐 텔레파시라 하든 무슨 하든 그런 귀신이 그 사물세계의 텔레파시지. 그래도 비사물세계의 텔레파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감, 칠감의 그런 논리체계의 그런 것이 전파, 파장 같은 것이 조종을 해서, 그래가지고서 그럴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사람이 그렇게 사물현상으로 그렇게 조종을 받는 거지, 그런 것들한테. 그래,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받아, 지구인이 온거 생명체들이. 그 공격에 못 베겨서 말하자면, 메뚜기가 장수 말벌에 침이 달려서 그 공격에서 못 베겨서 싸늘하게 식어진 게 바로 화성이란 말이요. 아, 이게 정통하고, 이거 실성한 사람 말 취급하면 안 돼요. 원리가 그렇게 생겨먹어. 그래서 땅 속으로 스며들은 거지, 생명체들이. 볼이 그 차가운 거는 또 배기질 못하는 그런 현상의 구조로 되어 있다면 시스템이 못 들어가니까. 그 추거운 데는 얼어 죽잖아, 볼이.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장수 말벌, 메뚜기 떼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첨범하고, 그뭐땅 속으로 들어가서 찬 얼음 속에 들어가서 생명체를 구성해서 얼음책을, 얼음막이 하나의 방패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또 보호를 받으면서 생명체가 사는지도 모르죠. 뭐 지구 환경 속에 또 지구도 공동화됐다 그러잖아. 지구 속도 텅텅 비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강론하는 사람, 과학자든 심리학자든지. 그럼 우리 눈으로 그것이 불덩이고 말이야, 무슨 뭐요 불덩이라고 마구마구 뭐 그렇게 말하지만 덩어리라. 실상은 그 속이 불구덩이 속에도 살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 앞서도 강론했지만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진 압력을 초월하고 한원을 초월하는 그런 생명체가 사는 것일 수도 있다. 예, 여러 가지로 그이 차원을 조성해가지고
강론을 하고서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가 있다. 관찰해볼 수가 있다. 그래. 모든 건 왜 사람, 뭐, 지구 환경을 위주로 왜 설명을 해. 아, 저런 은하 우주 여러 가지가 항성에 거기 붙은 행성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다는데, 뭐, 아홉 시간 한 바퀴 도는 거, 뭐, 열 시간 한 수도 없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불덩이가 돼서 따라 항성을 도는 거, 별덩을 도는 행성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가 왜 그런 환경 조성된 게 꼭 왜 지구처럼 생길 걸 봐라.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 불덩이 속에서도 사는 것이 있을 거라. 이런 행성이. 그런 생명체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비사물 세계에서 사물 세계로 들어와서 그런 걸 조성해 가지고서 움직이는 게 모든 건 다 생명체예요. 저 항성 별덩어리도 생명체, 거기 또 붙잡혀 돌아다니는 이런 금목수와 토성 같은 그런 것도 다 생명체 형성을 일으킨다. 공간, 이 진공관도 다 생명체 현상이에요. 그런 것이 그렇게 우주, 항성 우주인데, 뭐, 빅뱅 논리를 해도 뭐라 해도 좋고, 자기 비사물 세계에서 들어와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 그 비사물 세계에 있는 것들이 거기서 각종 생명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이 바로 볼때 공격이라, 이거. 장수 말벌 공격 때, 밑대기 때 공격 때. 그래, 그걸 막 처음에 인간 대갈 바를 막 쏴대기서 다 잡아먹었지. 인간들 다 잡아. 인간이 숭악한 거. 나부터미래도 곤충이라면 절대 인간 편을 안 들어. 인간한테 호의적일 수가 없는 거. 인간이 얼마나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못되게 굽고서 지들이 뭐 만물의 영장이니 우짜기 하면서 아주 사악하고 다른 걸 그렇게 짓밟고 못 살게 해놓고 다 먹이칠 삼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전체의 원수란 말이야. 인간놈들 대가빨라고 꽃게를 대가빨 팍 짜듯이 지기듯이 말이야. 마구 깨부러져서 마구 독침을 마구 찢찢 깔려서 다 집어주면서 다 죽이버려야 된다는 것이 나올. 인간은 원수요. 모든 만물에. 모든 생명체, 지구 환경이, 우주와 공간이, 모든 은하성운이, 불렀고, 모든 항성, 이런 까마귀, 조치자를 까마귀 같은 것에서 다 원수가 되는. 인간은 다 때려 죽여야 돼. 인간은 다 족침을 맞아 죽을 만하다, 이거. 인간 아닌 입장에서 볼지. 그렇다, 이거. 인간은 원수요. 모든 만물의 원흉이고, 인간을 다 죽여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런 비호감적인 인간이 안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호감적인 인간이 되려 하니 마음으로 그 환경 열악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열악하듯이 조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환경을 열악하게 말지 말고 자연 환경을 잘 생태계를 보존하고 교란시키지 말가. 그 종을 잘 보존할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렇게 되잖아.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또 뭐요? 거기서 악마구리 서로 뜯어먹고 막. 그러니까 이 강사가 주장하는 논리는 말하자면 먹고 남아들고 자조살인이 안 되고서 모든 것이 해탈이 된 논리 체계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 연구기관처럼 돌아가는데 남고 남아서 벗고 벗기는 것만 먹었고 살아도 남는다. 여름철이면 자도 수박, 참외 이런 오늘 참외를 먹었는데 참외는 그 배를 차게 해. 수박 같은 거 그래 따시게 하는 것도 따신 과일 그런 것도 고추는 오늘 고추 한 장 사진을 찍었지만 그 고추를 익으면 고추가 뜨겁게 하잖아. 고추가 그 고추는 열량이 있는 그 음식이요. 그런 거 그렇게 먹어. 고추는 고추 알 씨를 발리내면 씨가 나오잖아. 씨종자가 씨눈이 붙은 건 쌀알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밤 같은 거. 씨눈이 떨어져가지고 지 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씨종자 경과를 해가 거기 부수적으로 그걸 보호하는 게 벗어져가지고 나 뭐 먹게 시리 하는 거. 그 자기 씨종자 씨를 번식하기 위해서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걸 살가죽을 붙여놓은 거 아니야. 막 살구나, 자두나,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이. 그 지들 몸을 거기에서 푹 썩어가지고 거기서 걸음돼서 올라오려고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먹게 해가지고서 이동을 시켜가지고서 그럼 사방에 퍼뜨리려는 그런 작전이란 말이야. 그 종들로. 그 종자들도. 그렇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먹으면 퍼뜨려주면서 그 생명체를 잡아먹지 않는 형상으로 된 것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 다 말하자면 극락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논리책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먹지 말아야 돼. 절대로 잡아먹지 말아야 돼. 죽이지 말아야 돼. 조그마한 미물이라도 죽이지 말아야 돼. 어떠한 생명체를 하는 건 뭐 세균이고 바이러스고 죽이지 말아야 돼. 그놈들이 자꾸 잡아먹지 못해 환경을 열악하게 못 살게 하고 농약 살포 독약 살포 막 해줬기니 저희들도 살아날려고 아주 악랄하게 나대면서 사람한테 그렇게 막 그렇게 균을 옮겨가지고 못 살게 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먹고 남아 돌겠으리, 벗은 것만 먹겠으리, 시스템이 우주가 구성된다 하면 절대 그렇게 모든 만 종류가 자기 마음 아름다움을 꽃을 멋들어지게 레파토리를 올려내면서도 남을 해코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 그러한 천계, 그러한 화려한 멋있는 극락원의 세상이 열린다. 인간세장은 아니요. 인간세를 놓는데 이 다른 걸 인간 취급하는 게 버리고 나비고 말여 꽃이고 이런 걸 다 생문체들이 그리고 하여 하게 낙원 세상을 이루면서도 남을 해코지 않고 자기네 그 된 바에 멋있는 그림을 미술 그림을 그려주고 음악을 내면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영화롭고 번영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말씀이요. 잡아먹으려고 그 못 살게 굴러 하기 때문에 오늘도 당장 미사일을 쏴대키는 거 아니야. 개정은이가 왜 이북을 반세기가 넘도록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 가들도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앞뒤로 각각 만약상 그 김일성이 우리들을 악랄하게 시리 자본주의 국가 애들 미국이 그렇게 못 살게만 굴지 않아서 그 아들 꽤 많이 여기 많이 발전을 봤을는지 몰라. 그 설사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일당 독재를 체제해 가지고서 김일성 부자 그 세습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왕조 정치가 그 이북만이야. 전제적 왕권을 수집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 그래도 좀 잘 살게 됐을 거라 우리 한민족의 계통으로 봐가지고는. 아, 당장 중국이 시진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행사도 다들 배불리 처먹고서 개기름 차가지고 잘 살잖아. 시장경제를 취해서 뭐 흑명 백면원을 주장한 등서평의 그 논리책을 따라가지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못 살게만 굴지 않았으면 잘 살 것이고 그렇게 돼 잘 사는 거 남방을 짝을 강압적으로 통일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흡수되듯 통일이 이 남한이 이북아들 흡수를 하려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잘 살게 될 것인데 결국은 남북을 이간질 해놓고서 이권을 취하려 하는 양키놈들과 외놈들 얼르고 뺨칠라 하는 말에 무슨 보장해주는 이제 자유를 보장해주는데 그 도움을 주는 척하는 외놈의 새끼 아베 신조 같은 무리들이 결국 남북을 갈라놓고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종 환경이 열악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살라고 발버둥 쓰지 않아줬어. 그 생물의 논리와 똑같아. 생명체들 논리가 다 같아야 한 가지 논리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하나의 곤충이고 큰 생명체를 뭐를 본다면 그 아들도 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라고 하는 적자 생존 양육 강식 논리에 이거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핍박받았으니까 언제든지 복수할 거라 이거요. 그놈들을 복수받아야 돼. 양키놈들, 청교도 일당놈들, 저놈들이 몽고방전 애들 8천만 명 이상 학살시킨 놈들, 저놈들 다 아직 호재인놈들, 바이킹종, 게르만족이니 이후대념이 껌디니 흑인이니 할 것 없는들 우리 항색인종을 마루타 삼아서 핵무기 뭐 시험을 삼은 놈들은 다 처단받아야 된다. 뭐 일본놈이 못살게 굴어가지고 빈집만 공격하고 해가지고 2차 대전 일으키는 바람에 핵무기를 던져서 멸망했다. 그놈들이 그렇게 집시종 우세 역사 믿는 지를 해가 세상을 지배하는 놈들이 악랄하게 나대지 않았으면 왜 그런 논리가 체계가 또 일어났겠어. 대동안 공영권의 논리가. 그런 걸 깊이 한번 생각해. 뭐 일본 놈들 매국노구들 일본 놈들 편들라 하는 것도 아니야. 또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 지구 환경이 각종의 알력과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가 잡아먹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환경이 열악해진 거 아니야. 누구 편들고 싶은 마음 절대 없어. 일본 놈들 편들고 싶은 마음 없고 양키놈 편들고 싶은 마음도 없어. 더군다나 요는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가지고 이 남북이 이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열강이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핍박과 탄압 지배를 받으면서 뭐 잘 사는 척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느낀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낌을 받게 된다. 잘 살지도 못하면서 따지고 속방 아니요. 말하자면 핵우산이 미국 핵우산 동방 떨어지면 어떻게 작전권도 뺏겨가지는 거지. 전작권인가 뺏기거든. 이래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남북이 어떻게든지 어떤 뭐들로 통일이 되든가 통일돼야지만 우리 민족이 돼야 돼. 그 통일 반대 세력은 매국력 도 놈들, 악랄한 기득권 수국 꼴통 말이야. 태풍대가 고향생아 같은 놈들이야. 늙은이들이 젊은 놈들 못 살게 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무리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다 터져야 말이야. 다 멸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야지 좋은 세상이 열린다. 그런 악랄하게 나대는 매국력 도의 무리들은 다 없어져야지. 그래야 남북이 화해해가지고 잘 지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요.
못 살게만 굴리면 먹고 뭐 가들 뭐 고리 열쇠도 배두르고 계획이 좀 찾는다 자꾸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뭐 어디서 몰라고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사일 한 방이라도 깔겨가지고 복수 그렇게 미국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전쟁 항해는 다 망한다는 결론이 나와 그러니까 화생방의 생물학전으로 어떻게 돼서 공격을 해가지고 망하든지 이 전자정쟁을 해가지고 PC 컴퓨터를 다 망가뜨려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저 말이 정보를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든지 랜섬웨어 공격을 하든지 온갖 가진 방법의 전력전술을 동원해가지고 적을 무찔러야 된다 우리 도와주는 척한 놈은 실제로 원수놈이지 은인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그런 나당연합 활동 하지 말아라. 나당연합으로 이래가지고 도움을. 10년 전에 말하자, 말하자면, 김대중이나, 말하자면, 노무현이가 이부 퍼져가지고 핵무기 개발했다. 그냥 가만 놔두면 도심 도움이 됐을는지 몰라, 우리가. 그런데 10년 동안 열악한 환경을 더 만들어주니 가들로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결국 그만큼 말하자면 그 무기 그까지 돈 몇 푼 준 거 얼마 안 돼 미국 놈 허접 쓰레기 같은 고물 고철 다 단종되는 그런 거 무기 사들이는 것보다 10분 일도 안 줬어요 그 말이 그 걸배 시급해서 이 동포에게 준 것이요 따지고 보면 또 송량 준 거는 불가한 거요. 그걸 가지고 도서 핵무기 개발했다 할 수가 없네. 걔들 지금 이 북한, 저 북한이 1년에 예하벌이 하고 저게 중국에 뭐 수출하는 그 물건 그거 값만 해도 상당해. 그 돈만 가도. 우리가 중국 먹고 눈에 꼼딱지만도 못해. 갖다가 이렇게 서비스 줬다는 거지. 갖다 줬다는 거지.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분단을 하고 이간책을 해가지고 이권을 채고 권력만 잡고자 하는 무리들은 이 나라에서 딱 없어져야 돼. 그런 민족은 그런 놈들은. 원래 이 나라는 사만의 땅이요. 지난만한 변한 그전의 청동기 문화, 그전의 마치 구석기 신석기 무대, 신석기 구석기 무대 저 옛날 다 있잖아. 독석기 무대 여기 저 산강가로. 그런 시대에서 암사동, 암사 그저도 있고. 그런 시대에 그 선한 백성들이 살던 곳을 외세의 말이야 그 청동기 이후에 철기 시대에서부터 쳐들어온 그 악랄한 무리들 말하면 진한 마한 변한을 처먹은 무리들 그 위에 오랑캐 무리들 하고 해양 오랑캐 세력들이 합장을 해가지고 이 땅덩어리를 망가뜨린 것이 말하죠 그런 말은 침략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이 우리 민족이 망한 거란 말이야. 지난 변한 마한의 백성이 다 원과 한이 서여져 가지고 환부역조 당한 거야 말이야. 그것을 지금 환부역조 당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조상 찾는 것이에요. 지난 마한 변한의 말하죠 온설인 한설인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 조상의 어리 깃발을 드날리고 오랑캐 족속들은 모두 환부역조 당해야 된다. 그놈들은 여지껏 남을 꼭 눌렸던 그 오랑캐 족속들을 다 쳐부셔야 된다. 그 흉노노무 새끼들을 다 이 제 땅에서 그 깃발바 없애 치워야 나래 우리나라는 좋게 된다. 우리 민족은 좋게 되고 한민족은 저 고조선 400년 하늘 아래 땅을 다 고토를 회복해가지고 세계 1등 국민이 되어서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요. 결국은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지구 환경이 열악해진 건 저렇게 적자 생존량 강식 논리에 의거해서 살고자 해서 점점 더 악랄해지는 거. 그래 그런 걸 벗어나려면 남의 것을 남을 죽이지 말고 못 살게 굴지 말아야 되고 넉넉한 삶이 돼서 자꾸 싸고 해서 껍질을 벗겨주고 각질 같은 거 똥 같은 거 대변을 막 쌓아줘서 그게 남아 돌아야 된다 그래서 연구기관처럼 잘 돌아가서 온 생명체들이 배불리 처먹고 남고 개그림이 차서 화려한 꽃을 피워야 된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낙원의 세상이다 이렇게 강론드렸습니다 이렇게 강론드렸습니다 일체 제자 백과 양자 목자 이념 사상 외래 체도로는 다 물리쳐야 돼 그놈들 악랄한 원수놈들 혹세무민 감원이산해서 우리 백성들을 정신세계를 말하자면 숙주삼아가 들어온 영가지 이론론이야 그런 거 말하지 기생충 이론이 그놈들 다 뭐 우리 정신 자체도 그놈들 기생충 이론에 지배되어 있어 정신도 다 없어져야 돼 말이야 신경줄도 신경 무신경이 사물적 무신경이 돼 신경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된다 신줄이 없는 세상에 그런 세상이 바로 지상낙원의 세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론드렸습니다. 지상력에 신경이 없으면 뭐 모가지가 따라나고 머리가 썰렁 착하게 다 먹힌다고 그 껍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유탈탈돼서 영혼이 훌륭나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날아가가지고 다시 새 집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 영혼이라 하는 것이 또 한 어떠한 숙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없어지면 그 바로 그 세상이 무신 이런 지경에 돼가지고 황홀한 말하는 낙원인지도 모른다. 낙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아지는 것이 이게 차원 차원을 달리 해서 본다. 이게 결국 말하자면 비사물 세계가 되는 것이지 말하죠. 아 그런 세상이면 낙원이 된다. 아 이런 논리 세계. 비사물 세계식으로 이 세상 나 사물 세계도 둔갑을 시켜서 좋은 낙원을 만들어야 된다. 논리는 이래요. 아,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 비행기가 또 지나가네.